안녕하세요. 또리사랑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요 시크라멘 요 아이 분갈이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요 시크라멘이 원래가 겨울꽃이잖아요. 겨울꽃인데 이제 제가 요새 사왔으니까 이제 꽃은 이렇게 이제 다 거의가 이제 질라고 하는 애들이고 또 요 아이들을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며칠 사이에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어요. 이 흙이 피트모스라 굉장히 가벼운 흙이라 이 아이들은 빨리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이 아이들이 여름에는 이제 다 이렇게 이파리가 지고 다 이제 휴면에 들어가는 아이들인데요. 이 아이들을 한번 이제 분을 털어서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이렇게 흙이 바짝 말라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. 이 아이들은 이렇게 적은 아이들에도 이 아이가 묵은 아이라 구근이 이렇게 좋아요. 구근이 굉장히 좋죠. 이 아이는 원종 시크라멘 그런 종류 같이 이렇게 작은 아이인데요. 이제 큰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저기 이제 굉장히 꽃 보는 데는 좋지만 이렇게 좀 작은 화분에다가 작게 키우는 이런 아이들도 좀 길러볼 만해요. 꽃은 가을서부터 펴가지고 이제 초여름까지 이렇게 봄까지 늦은 봄까지 이렇게 꽃을 피는 아이인데요. 이렇게 흙은 아주 몽땅 다 털어주고 있습니다. 흙은 몽땅 다 털어주고 이제 이 아이들은 꽃대도 다 이런 아이들은 다 꽃대도 다 따줄 거예요. 꽃대도 이렇게 지금 나오는 애들도 다 지금 이제 꽃이 필요가 없어요. 얘네들이 이제 꽃을 이렇게 피울 지금 여력이 없는 애들이죠. 이제 휴면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송아리 이렇게 꽃봉오리 올라오는 애들도 다 따줄 겁니다. 이렇게 다 따줘서 이게 적기는 해도 구근이 굉장히 좋아요. 이걸 좀 보세요. 구근이 너무 좋죠. 네, 이렇게 다 따가지고 깨끗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요 아이를 그냥 심으면 지금까지 물을 못 먹은 아이라 그냥 심으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물 올림을 해줄 겁니다. 이렇게 물에다 담궈가지고 물올림을 이제 한 10분 정도 물올림을 해가지고 그러고 심어줄 거예요. 이제 요 아이들 이제 이렇게 흙 펄다 보면 이제 저 아이를 먼저 심어주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일곱 아이는 다 각자 분에다가 분갈이를 하고 지금 요 세 아이만 이제 합식을 해주려고 이렇게 남겨놓고 있었는데요. 꽃을 지고 나면은 꽃대를 따줘야 되는데 꽃대를 따주지를 않고 계속 이렇게 그냥 놔둬가지고 씨가 맺힌 게 이렇게 씨가 많이 요 씨도 이제 가을에 심으면 내년에 꽃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요 씨를 지금 제가 말리는 중이거든요. 이렇게 말려서 이제 씨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타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그럼 시크라멘 부자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시크라멘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작년에 한 포트를 들여서 길러보니까 굉장히 기르기도 쉽고 물 같은 것도 물 관리 같은 것도 다육이랑 똑같더라고요. 물 관리 같은 것도 좀 요 아이들이 잎이 처진다거나 아니면 또 겉흙이 마르면 그러면 주면 되거든요. 요 아이도 이런 꽃대는 다 따줄 겁니다. 어차피 이 이파리도 이제 다 노랗게 돼서 이제 없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꽃대도 지금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. 지금도 이렇게 꽃은 피고 있지만 요 아이들이 워낙 힘들게 이렇게 봄을 겨울서부터 이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맞느냐고 힘들은 아이들이라 이런 거 다 따줘야 돼요. 요 아이들은
겨울에도 참 베란다에서 키우기도 좋은 아이예요. 그렇게 추위도 타는 것도 아니고 우리네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듯이 그냥 베란다에다 놔두면 순둥순둥하게 꽃도 잘 피는 아이예요. 꽃도 잘 피고 아주 계속 꽃이 피고지고 아주 하기 때문에 이 시크라멘을 제가 길러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아이예요. 겨울에 베란다에 꽃이 없이 삭막한데도 이 아이를 길러보면 이렇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. 이런 아이도 이제 이렇게 물올림을 이렇게 해줄 거예요. 워낙 마른 애라 물올림이 조금 필요해요.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피트모스가 완전히 다 말라버렸어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은 구근으로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라 저는 이런 걸 구근인 줄 몰랐었어요. 처음에 분갈이 할 때에는 이렇게 어린애라 작년에 기를 때는 이런 구근이 없었거든요.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기르다가 보니까 분갈이를 하고 보니까 이렇게 구근이 아주 커다랗게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저면관수를 해줘도 되고 이렇게 꽃의 무리에 닿지 않게 양사리로 물을 주면 되는데요. 저는 그냥 보통 다육이 기르듯이 그렇게 그냥 물을 줬거든요. 이 아이도 지금 꽃대를 한창 많이 올리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이런 꽃대는 다 따줄게요. 지금도 한창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죠.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 꽃을 피우려면 휴면에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다 따주겠습니다. 다 따주고 이 아이도 물올림을 하겠습니다. 물올림을 한 10분 정도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물올림을 다 해가지고 지금 왔습니다. 왔는데 이제 요 화분에다가 모듬으로 심어주려고 하거든요. 모듬으로 심어주려고 하는데 제가 요런 흙 배합은 이제 상토 비율이 많은 것보다 지금 여름에 이제 얘네들이 휴면기에 들어가면은 또 이렇게 상토 비율이 많다 보면은 또 혹시 무름이 올까 싶어가지고 제가 요 흙은 다육이 심는 흙 기준으로 했습니다. 다육이 심는 흙 기준으로 했고요. 이렇게 물올림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새 포트를 합식을 해주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요 아이들은 구근을 좀 올려 심어서 구근을 묻히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세 포트 심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. 딱 맞을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물올림을 해주는 이유는 이제 요 아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물을 못 먹고 또 이제 분갈이 스트레스 같은 것도 받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물올림을 해주는 건데요. 이런 식으로 해주면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이제 곧 이 이파리가 다 없어질 것 같아요. 이렇게 많이 적어댔죠? 이렇게 좀 길은 이런 거는 잘라주겠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원종 시크라멘 그런 종류 정도 되게 지금 작은 아이들이거든요. 지금 이파리는 더 이렇게 많은데 그런 아이들 정도로 이렇게 지금 적은 아이들이에요, 아이들이. 그래서 이렇게 구근은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, 구근이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심어줘야 되거든요. 이 아이는 구근이 상당히 크네요. 더 오래 묵은 아이인 것 같아요.
이 시크라멘도 정말 겨울에 꽃보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어줬는데요. 이 아이들은 이제 여름에는 좀 이렇게 분갈이해서 서늘한 데다가 이렇게 놔두면 이 아이들이 이파리가 다 없어지거든요. 다 없어지면은 이제 그게 죽은 게 아니고 또 이제 가을을 준비하는 거니까 가을서부터 이제 서서히 찬바람 나면은 물을 뿌려주면은 이제 서서히 이 아이들이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시 살아납니다. 그럼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꽃대를 올리고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아이들이에요. 네, 요 아이들을 복터를 해주겠습니다. 복터는 요 샐러드 볼이라고 이렇게 예쁜 애들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요 이렇게 복터를 해주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시클라멘 분갈이가 다 완성이 됐는데요. 이렇게 구근을 이렇게 위로 올려 심어서 이렇게 이 아이는 구근이 상당히 커요. 근데 그 대신 이 아이들은 지금 빨리 이렇게 다 이파리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.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분갈이 해놓고 물 한번 이제 주고 좀 시원한 그늘에다가 놔두면 이제 이 아이들이 서서히 이 이파리들은 다 떨굴 거예요. 떨구면 이제 가을에 서서히 물을 주기 시작하면 이제 이 아이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 예쁜 꽃을 피울 건데요. 이 아이들도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다 해줬습니다. 아주 시크라멘 부자가 됐습니다. 이 아이들도 이렇게 구근이 이렇게 다 올려서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심었어요. 구근들이 큰 아이들도 있고 적은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. 근데 이제 요 시클라멘을 길르다가 이게 다 죽으면 이제 죽은 줄 알고 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. 이렇게 다시 분갈이를 해서 이렇게 심으시면 이제 올 겨울에 예쁜 꽃을 볼 수가 있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시클라멘 분갈이 영상 보여드렸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